예,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송파 지역위원회 주권당원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년 전에도 한번 사회를 봤었는데요. 5년 만에 유 전 장관님 모시고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 사회를 봤을 때 이제 한 번만 유 장관님 따님 결혼식 같은 사회를 한 번만 보면 세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송파지역위원회 김종욱입니다. 네, 유 장관님 강연 듣기 전에요. 오늘 행사를 준비한 송파 국민참여당 송파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청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성기청 위원장님은요, 10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송파지역에서는 사단법인인 대안과 미래를 발족하셔서 지역 현안과 지역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거에 나가셔서 많이 떨어지시기도 하셨는데요. 좋은 일꾼이고 좋은 정치인이 될 뿐입니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시민 장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년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많은 준비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문 준비위원님을 비롯해서 강남, 강동, 서초, 그 다음에 광진 일부까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준비위원님들 좀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리시죠. 네, 박수 좀. 오늘 유시민 장관님 오늘 그 초청 강연에 민주당 당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아까 구자성 부의 부의장 기타,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민참여당에 몇 안 되는 우리 박지혜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용모 의원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정치는 양심을 깔고 한다. 요즘 정치가 어떻게 양심을 깔고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거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형님 예산이네, 뭐 뭔 예산이네 해가지고 자기들 일속만 챙기고 영유아 예방접종비까지 다 깎아가면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대요. 옛날에 이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를 탔는데 신발을 한 짝을 잘못해가지고 열차를 떠났는데 한번 떨어뜨린 거죠. 그러다 가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재수없어 그럴 텐데 가다가 그 신발 한 짝도 집어 던져줬답니다. 짝이 안 맞으면 그분이 모신 것 같아서 어차피 버린 신발 맞으면 또 같이 입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특히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지금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나 국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 사람들이 국민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을 만져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겨울 춥습니다. 많은 오늘 유시민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이 또 풍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참여당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무리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면 국민참여당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